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 강이성 척추 환자 중 6.5%에서는 발병 5년 이내에 염증성 장질환이 발병한다는 연구 결과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즘 질환 환자의 장내 미생물에 대한 임상 연구인 노라 연구에 따르면, 프레보텔라, 그라움 음성 세균이 증가되어 있다. 그런데 강이성 환자분들 치료 중에는 그 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은 강이성 척추 환자 중 6.5%에서는 발병 5년 이내에 염증성 장진환이 발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이성 척추염이 있을 때장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군집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6.5%에서 나타나는 것은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사람 몸의 기상에서 면역 체계를 돕거나 또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는 병을 발병시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출생 시 엄마로부터 받게 되고 모유나 출산 시 질을 통과하는 과정, 그리고 생후 한 달간 여러 균에 노출되면서 생성되는 것이 이 장내 미생물 상태인데, 이 장내 미생물 군집은 만 3살까지 만들어지고 평상의 변화들은 큰 차이 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자꾸 이때의 상태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장 관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유산균 같은 것을 섭취하더라도 단기간이 아닌 꽤긴 시간 가지고서 접근해야지 자가면역 질환이 유산균 섭취에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 건강이 좋아져야지만 류마스 질환, 류마스 관절염이나 아토피나 강이성 척추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은 장 건강이 좋아져야만 호전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강조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장내 미생물이 감소되어서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